자, 물의 정수와 소독이야. 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수라는 건 뭐야, 정수? 깨끗하게 만든다. 그렇지, 깨끗하게 만든다. 정리하는 거, 정리. 소독. 살균 소독가 뭐야, 결국에는 이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을 그럼 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체의 몇 퍼센트? 물에서 수심을 하면 돼. 그렇지, 인체의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한다. 아까 우리 몸에서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랬어?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이 높아서. 바로 뭘 위해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왜냐면 물이 뭐가 크니까, 비열이 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운반자 역할, 운반 역할 한다고 그랬어. 이런 영양소와 노폐물의 운반 역할을 하더라. 우리 혈액이 순환계였잖아. 혈액 순환계였잖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순환한다. 왜? 얘는 극성 용매라서. 극성 용매이기 때문에 많은 걸 옮겨 다닐 수가 있는 거지. 또 어떤 것도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도 관여를 하더라.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지. 밥 먹으러 또 먹고 싶냐? 밥이 아니야. 불닭볶음은. 알았어,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이.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잘못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뭐요? 죽을 수도 있더라.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되게 위험한 게, 그럼 정수가 왜 필요하냐? 정수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이 정수의 과정은 왜 필요하냐? 이 물을 통해 질병의 위험이 있어. 특히 이제 수인성 질병 같은 경우. 대준아, 수인성 질병이 뭘까? 그 물에서 나오는 질병. 물에서 나오는 질병? 물로 전염되는 질병. 그렇지, 물로 전염이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겠어? 그 인중. 인중? 아니, 그 인중이 뭐냐? 인중독. 인중독? 물중, 아, 아니. 그거 있지 않아요? 납중독? 아,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있고, 그러니까 중금속 같은 게 많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좀 그런 위험도 있고, 또한 이제 세균들, 뭐 이질이나 장티푸스나 콜레라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수인성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감염. 특히 이제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로 감염이 되죠. C형 감염, C형. 그렇죠? A형 감염, C형 감염 뭐예요? 간염. A형만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염의 종류, 간염의 종류. 간염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똑같은 간염이더라도 종류에 따라 구분을 A형, B형, C형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어. 아, 그렇게만 됐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수인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정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물의 정수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물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어디가 취수장이라는 곳이 있어. 취수장. 취수장이 뭐 하는 곳일까? 당연히 호수에 물을 퍼올리는 곳입니다. 그렇지, 물을 퍼올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어디에서? 상수도에서 물을 퍼올리는 거야. 우리 무등산 가보면 밑에 뭐 있어? 제3수원지, 뭐 제4수원지 있잖아. 거기서 이제 물 끌어다 오는 거지. 취수장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 출시. 아, 뭐? 침사지. 일단은 먼저 이 부유물질들을 가라앉히는 일을 해요. 어디로 가느냐? 침사지로 일단 이동을 해요. 침사지는 말 그대로 이제 뭘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야. 밀도차를 이용해서 뭐 한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부유물이라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떠 있는 뭐, 예를 들면 스타일폼 같은 거는 물 위로 뜨잖아. 이런 거는 건져내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라앉는 뭐 모래나 자갈 같은 게 가라앉아. 그러면 물이 한번 좀 깨끗해지지. 하지만 이 물 안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미생물도 있고 부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침사지를 거친 이후에는 약품 투입실로 갑니다.
약품 투입실. 약품 투입실에서는 뭘 넣어주느냐? 여기서 응집제를 넣어줘. 응집제. 화학약품을 당연히 넣어줘. 그게 이제 응집제, 응집제. 응집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약품을 넣어줘. 뭐더라고? 아니, 먹을 거예요. 약품 투입실을 거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혼화지로 갑니다. 혼화지. 나 쩝쩝거리고 진짜. 예? 혼화지로 가요. 혼화지. 섞어주는 거야. 약품이랑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혼화지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 응집지로 가. 응집지. 응집지를 거쳐서 이제 응집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침전지로 가. 응집? 응집이 뭐예요? 응집은 이제 모아주는 거. 아까 항원 항체 반응 보면은 뭐가 있었어? 항체가 항원끼리 연결해가지고 커다란 덩어리를 만들었지. 예. 식균장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듯이 응집제라는 거는 응집을 시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태준이랑 신우랑 따로 있을 때는 각이 떨어지면 내가 이제 포승줄을 묶어놓는 거지. 둘이 붙어있잖아? 응집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응집제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대기와 그 대기권, 기권과 우리 생활 배울 때 이해하는 때 그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 기억나? 인공 강우? 인공 강우 혹시 알아? 구름에다가 응결핵을 뿌려. 드라이아이스나 이런 걸 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응결핵에 의해 물방울이 뭉쳐가지고 무거워서 떨어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집을 시키는 모아주는 역할이야. 엉킨. 그러니까 작은 입자들이 어떻게 돼? 커다란 입자를 좀 엉겨 붙는 거예요. 작은 입자가 큰 입자가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응제 침전. 그러면 덩어리가 커지니까 가라앉겠지. 근데 아직도 뭐는 남아있어? 미생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미생물 같은 것도 남아있어. 그래서 어디로 가? 역겠지. 살균을 한번 시켜줘요. 살균. 살균을 시켜줘. 아, 아니구나. 미안해. 여과지가 됐죠. 이? 어, 여과지. 쏘리. 제. 여과지로 갑니다. 여과지. 그러니까 한번 걸러주는 거야. 응집을 시켜서 침전시키고 한번 걸러주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아직 이제 미생물은 많아. 그래서, 그 다음 어디로 가? 이제 또 다시 들어가. 어디로 가네? 살균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염소 흡수로 가는데, 염소만 쓰는 건 아니고, 자외선도 쓰고 오존도 써요. 염소 살균 시키고 나서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정수지. 그렇지. 정수지로 가는 거야. 정수지. 정수지로 가서 깨끗한 물이 나왔잖아. 그럼 이 물을 어디로? 가정집. 가정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바로 물의 정수의 과정.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 아무것도 관심 없어. 뭐만 관심을 가지면 되느냐? 요 살균에 대해서만 관심 가지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살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약품이 총 두 번 들어가거든요. 약품 투입실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한 번 들어가요. 여기서 뭘 넣어줘? 응집제를 넣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염소 살균이나 오존 살균이나 자연 살균을 시켜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살균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예. 살균은 어떻게 되냐? 살균은 총 세 가지의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 예. 자, 어떤 게 있느냐? 자외선 살균이 있고 오존 소독이 있고 자외선 아니 거의 소독이 아니고 소독이 맞아. 예. 자, 자외선 소독이 있고 오존 소독이 있고 염소 소독 그리고 염소 소독이 있습니다. 자, 자외선은 말 그대로 뭐냐면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외선을 세해주면 살균 작용 균들이 다 죽거든. 자,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우리 세포가 타버리잖아. 세포 암 걸리죠. 세포에 변형이 일어나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살균을 합니다. 자외선 이용해서 살균을 시킨다. 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거. 오존에 어떻게 살균을 하느냐? O3
이 오존이 물이랑 물에 타가지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O2와 O로 나눠져. O2와 O로 나눠져요. 이 O가 뭐냐면 활성산소라는 건데.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살균 작용이 일어납니다. 소독이 됩니다. 얘가 소독을 시켜주는 거야. 다음에 염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염소 Cl2를 뭐랑 뭐에 섞어줘? 물에 섞어주면 H2O와 섞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는 HCl이 나오고 HCl과 그 다음 HClO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HClO. 이 물질의 이름은 뭐냐? 하이포염소산이라는 거야. 왜? 어디서 써요? 하이포염소산이라는 건데 이 하이포염소산이 어떻게 되냐? 좀 불안정한 물질이야. 좀 불안정한 물질이라서 이게 또 분해가 돼. 그래서 HCl과 O. 그러니까 염산 자체도 뭘 해? 살균 작용을 하잖아. 산이잖아, 산. 예. 염산 살균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살균 작용하는 건 바로 요 또 뭐 활성산소가. 발생해서 얘가 이제 살균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게 소독의 과정이야. 오존은 오존도 활성산소, 염소도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그러니까 자외선 자외선 쓰고 이러한 방식으로 소독의 원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장점. 얘네들의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의 장점은 일단 안전하다라는 거야. 안전하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일단 안전해. 안전해. 오존도 잘 유해봤자 어차피 O2가 O잖아. 활성산소는 금방 없어버리니까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없어. 자외선도 마찬가지고 균만 다 없애버리니까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이 남지 않아. 하지만 염소는 너무 과량 넣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위험한 물질, 발암 물질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트리할로메탄이라고 하네. 그러한 발암 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형성이 된다. 왜 저래 쟨 또? 볼거리 가는 것 같아요. 볼이 부었어? 오른쪽 볼이 점점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볼거리 걸리면 열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막 쿡쿡 쑤시고 막 해야 되는데. 쿡쿡 쑤시긴 해요. 혹시 입안에 헐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야? 혓바닥은 헌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래. 아닌데 림프선이 부어서 그래. 림프선이 부어서. 림프선이 부어요? 저 볼거리 촬영돼요? 잠깐 돼. 자, 이건 발암 물질이 형성이 된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단점이 있어. 단점은 자외선의 오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고비용이야. 고비용. 예,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리고 얘네는 문제가 뭐냐? 잔류를 안 해. 잔류가 뭐예요? 잔류. 지속성이 떨어져. 딱 살균을 해도 딱 그때뿐이야. 소독을 해도 딱 일시적으로. 소독 딱 끝나는 순간 소독 효과가 다 사라져버려. 그 이후에 균이 들어오면 얘는 번식하기 좋은 거지. 하지만 염소는 저비용에다가 일부가 어떻게 되냐? 잔류를 합니다. 남아있어.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 왜? 염소가 일부 잔류를 하니까. 그래서 그 약간 그 옛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염소 수돗물을 좀 진하게 해가지고 틀려서 냄새 맡아보면은 약간 좀 이제 소독약 냄새가 좀 났어요. 소독약. 그래서 반드시 옛날 옛적 수돗물은 반드시 끓여 마셔야 된다라고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끓여 마시잖아요. 요즘엔 정수기를 다 쓰잖아요. 요즘엔 정수기 떠서 마셔도 문제는 없어요. 수돗물 그냥 먹어도 돼요. 대개는 거의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요즘에 염소 수돗물을 많이 안 하고 기본적으로 자외선 오존을 쓰고 거기에 이제
염소를 약간 투입을 해서 잔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독을 하더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 온도만 해두면 이 정수지에서 살균을 거치는 정수지에서 각 가정 온도가 여기서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 오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요걸 막기 위해서 염소를 일단 어느 정도 좀 잔류를 시켜놔야 돼. 염소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남아있거든. 나중에 이제 ACCN 분해가 되면 날아가 버리지만 여기 이제 잔류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염소를 약간 넣어주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물의 정수와 소독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나요? 알았냐고. 저거 언제 생겨났어요? 뭐가? 저거. 뭐가 언제 생겨났어요? 저거. 옛날에는 정수했어요. 옛날에는 정수를 했냐고요? 예. 어느 옛날? 선생님 어렸을 때. 당연히 했지. 이거는 한지 꽤 됐어요. 몇십 년이 넘은 기술이구만. 왜 그래? 그 옛날에는 물 삼켜볼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아, 그때는 물이 많았으니까 물이 이 정도로 더러울지 몰랐지. 선생님 어렸을 때도 물 그냥 길러 마셨죠. 물 길러 마셨냐고? 나는 지하수 마셨어요. 왜 우물에서 물 떠다 마셨다 어쩌려고. 몇 살이지? 얼마 안 됐어. 23이라니까? 28. 23이라니까? 확실히 28이라니까? 그래. 나는 좀 시골에 살아가고 시골이라고 하죠. 광주 아니라고. 광주는 있을 수 있어. 31. 헐.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이미 결혼했고.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결혼이 하고 싶구나. 아들만 있을 수도 있어. 또 아들 있죠? 어? 아들 있죠? 난 딸로 할 거야. 자, 마지막 세제입니다. 세제. 비누. 세제. 비누 좀 줘줄래? 응? 맞아. 무슨 뜻인지 알아? 어? 예. 군대에서. 그럼 그거 따야겠네. 소방차 놀이 따야겠네. 소방차 놀이 모르는데. 손이 이렇게 내려와. 그 위험하다 싶으면 멈추라고. 위험하다 싶으면 멈추라고. 스톱 하면. 아니, 아, 빨간불이라고. 레드라이트라고. 아, 뭔지 모르는구나. 소방차 놀이. 뭐냐면 손이 딱 내려와. 손을 딱 대고 이제 상대방 이제 가슴이 등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빨간불을 외치라 그래. 빨간 불 싫어요. 쭉 내려가다가 빨간 불 딱 외쳐. 뭐라고 하냐면 소방차는 빨간 불에도 멈추지 않아 보이. 하면 쭉 내려가는 거야. 모른다는 표정이다. 내 사랑하면 재밌겠다. 남자끼리 한 남자끼리 해야 되겠어. 자, 세제. 세제인데 아무래도 우리 몸에 이제 세균들이 많고 이렇게 하잖아. 손을 잘 씻고 해야지. 잘 씻고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몸에는 뭐가 많냐면 기름성분. 물론 세균도 많지만 기름성분이라고 하죠. 이 기름때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자,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요? 물에 녹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이걸 제거하려면 펜세신. 그렇다고 기름에다 빨아야 될까? 네. 석유에다 이렇게 넣어 빨까나? 그러면 다 없어져요. 그게 드라이 클리닝. 그게 드라이 클리닝. 물을 안 써서 제발. 그게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클리닝 기술을 쓰겠어. 비싸잖아. 맨날 석유에다 빨아봐. 석유는 뒤져요. 장난 아니야. 그래서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뭘 이용하냐면 뭘 쓰느냐? 계면 활성제라는 걸 써요. 계면활성제라는 걸 씁니다. 계면활성제. 이 계면활성제는 뭐냐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대가리가 있고요. 요렇게 꼬랑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 머리는 뭐냐면 친수성기야. 친수성기고 그다음 여기 꼬랑지 부분은 뭘로 되어 있느냐? 여기는 친유성기야. 친유성기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섬이 그러니까 물 속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 개미한테 물에 딱 넣잖아. 물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개미한테 물에 딱 들어간다. 물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친석이 물이랑 친하지? 예. 기름이랑 친해요. 안 친하지. 안 친해요. 친입성기는 기름이랑 친해요. 친해. 물이랑 안 친해요. 안 친해. 그럼 물 속에 넣으면 개미한테 어떻게 되냐? 친수성기는 물 쪽으로 이렇게 가. 물 쪽으로 이렇게 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물 속에 이렇게 가고 얘가 물이야. 아 아니다 아니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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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아니야. 응?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야. 다시 내가 지금 단계를 하나 건너 뛰어가지고 미안. 자 이게 물이고 이게 기름이라고 해. 이게 물이고 기름. 개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기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친수성기가 물이랑 친하니까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대가리가 밑으로 들어가. 대가리가 밑으로 들어가요. 개면은 그냥 요런 식으로 생겨. 요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기름에서 어떻게 되냐면 꼬리 쪽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근데 물과 기름은 서로 잘 섞여 안 섞여? 섞여요. 안 섞여. 근데 이 개면화 성기가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물과 기름을 섞어버려. 섞이도록 만들어주지. 섞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개면화성 역할. 그러니까 물이나 기름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생겨있어. 근데 원래 물이랑 기름을 섞으면 안 섞이는데 요게 개면화성 역할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딩딩딩. 예를 들어 지금 물보다 무거운 기름 같은 게 있어. 기름 성분이 이렇게 똥 떠 있다. 똥 떠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름 성분 쪽으로 이렇게 꼬랑지가 생기는 거야. 꼬랑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둘러싸. 이런 식으로 둘러싸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 둘러싸는 거. 이거를 마이쉘이라고 해요. 마이쉘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섬유 같은 거에 섬유에 이렇게 기름때가 붙어있다. 기름때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친유성기가 들러붙어가지고 요거를 떼주는 거죠. 이렇게 똑 떼줘라. 똑 떼서 요런 식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쉘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기름때가 나올 수 있도록 섬유에 붙은 기름때를 이렇게 떼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나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계면 활성제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제 쓰는 일반적인 계면 활성제는 뭐냐면 비누가 있죠. 비누. 일반적인 계면 활성제는 비누가 있어. 비누는 어떻게 생겼냐. 비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CH3 있고 CH2 CH2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마지막에 C가 있으면 이쪽으로 O 이쪽으로 O 마이너스 맞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이제 결합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NA 플러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해 있다가 이게 이제 물에 녹는 순간 얘가 잘려 얘가 떨어져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이온화가 돼서 이쪽 부분이 이제 물 쪽으로 녹아요. 그때 이 머리 부분이 무슨 성질을 가졌다? 친수성기고 여기 꼬리 부분이 친유성기의 성질을 가져서 비는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서 계면 활성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나트륨 양이온은 이제 빠져나가버리고 이쪽이 이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응? 이 꼬랑지는 왜 이렇게 생겼냐? 요건 나중에 탄수화물 배울 때 그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응?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비누가 되게 세척력이 좋지. 예. 근데 비누를 쓰면 안 좋은 게 뭐야? 여러분 비누로 머리 감아봤어? 단백질이 그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비누의 특성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염기성이잖아.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분해. 단백질을 분해를 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동물성 섬유.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모피나 이런 거 비누로 빨면 난리 나요. 왜요? 그거 다 사라져. 밍크코트 이런 거 있지. 털로 만들어서. 예. 비누로 빨잖아? 그러면 몇백만 원 그냥 이제 길거리 버리는 거 똑같아. 모피가 다 상합니다. 사람 몸 비누로 흔들어 짝이면 사라져요. 그래서 때를 베끼잖아, 비누로. 비누로 그래서 때를 베끼는 거죠. 비누로 한 30시간 동안 흔들어 짝이면 막 피부 없어지고 그래요? 해봐. 30시간 동안 뭔데 봐. 이론적으로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진짜요? 아마 마찰에 의해서 네 피부가 다 벗겨질 거다. 마찰 없잖아요. 매끈매끈. 매끈매끈 한번 해봐. 계속 해봐. 계속 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알려주세요. 시발 피날 걸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진짜요? 진짜 이 피부에 있는 단백질도 다 분해해버려요. 어. 오래 놔두면 가능하지. 불가능할 거 뭐 있나? 비누만 충분하다면. 비누 하나 가지고 계속 문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점점 팔이 아파올 거야. 그리고 몇 시간 지나면?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 생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 생물에 사용이 안 돼. 약산물에만 사용이 됩니다. 가지고. 자,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 물엔 두 가지가 있어. 자, 물에는 두 가지가 있는 뭐가 있냐면, 물은 단물이라는 게 있고, 먹으면 단맛이 나는 물. 아니에요. 짠물. 아니야. 단물과 생물이 있어요. 매운 물. 단물. 물의 맛이 아니야. 어떤 이온이 분해되는 게 달라.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처럼 물에 잘 녹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그런 이온들이 많이 들어. 근데 왜 나트륨이 있어요? 물은 H2O인데. 이온이 녹아있다고. 어떻게 녹아있어? 그럼 물이 아니잖아요. 소금물은 물 아니야? 이 그거는 소금물이잖아요. 소금물은 물 아니야? 이온이한테? 응? 아니잖아요. 순수한 물은 없어. 왜요? 순수한 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일정량의 이온이 된 분자는 반드시 녹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수한 물을 만든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한번 만들어보든가. 수소하고 산소 섞으면 되잖아요. 그래, 수소하고 산소를 섞으면 되지. 근데 그 만드는 그 순간에도 다른 물질은 들어가게 돼 있다고. 뭐 공기에 대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거. 진공 상태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해봐 한번. 그러니까 해보죠. 해보고 좀 알려주셔야 돼. 다음 생물은 뭐냐? 자, 단물은 앙금을 안 만들어. 근데 생물은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 등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앙금을 생성을 해버린단 말이야. 앙금을 만들어내. 그러다 보니까 이 생물에다가 비누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뽀득뽀득하면서 거품이 잘 안 일어. 얘랑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만나가지고 앙금을 만들어버려. 다 가라앉아. 흐려 앙금 같은 걸 다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생물의 수위가 좀 안 좋은 거지. 생물 사용 안 돼. 뭘 만드니까? 앙금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물 여기 있어요. 저기 유럽 쪽 가면은 우리가 탄산수라고 하는 거 있지. 아, 탄산수가 생물이에요? 뭐 거기에 이제 칼슘 이온 등 많이 석회석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순한 칼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지. 그럼 트랙에 있다가 비누 하면은 거품 안 나요? 한번 해봐. 해보면 알 거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일반 물건은 거품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비누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뭐가 등장을 했느냐? 합성 세제. 그렇지. 합성 세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합성 세제. 컵나조쿤. 컵나조쿤이라는 거지. 합성 세제. 뭐가 좋으냐? 얘는 중성이에요.
액성이 중성이야. 따라서 모든 섬유 간. 또 그 다음에 얘는 생물도 가능. 생물에도 세탁 가능. 왜 그러냐면 이게 분자구조가 좀 살짝 달라. 좀 달라가지고 앙금을 애초에 안 만들어. 앙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생물에도 세탁이 가능하다. 혹은 요것도 싫다. 요것도 싫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물에다 빨기 싫어요. 라고 하면 드라이 클리닝 하면 돼. 여기서 드라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드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건조화. 그렇지, 건조화. 그러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이 클리닝을 하는 거야. 그럼 뭘로 빨아요? 뭘로 빨아? 석유로 빨아요. 석유에 풍광 담그는 원리는 아니야. 바람이 불어와서 녹여내는 거지, 때를. 기름 성분이잖아. 기름은 친유성이니까 잘 녹겠지, 기름에다가. 그런 원리가 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결국엔 다 뭐다? 피누 쓰는 것도 우리 몸 깨끗하게 하려고 샴푸 써봐. 머리 얼마 찰랑찰랑해. 단지 요 합성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어떤 문제는 담고 있느냐,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담고 있지. 합성세제가 락스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니놈 쓰는 계면활성제 뭐 있어? 샴푸, 바디 클렌저, 그 다음에 우리 설거지 할 때 쓰는 퐁퐁, 이런 것들이 다 합성세제죠. 락스, 환경 오염 문제는 락스. 락스는 하수구 세척하는 거잖아. 염산 들어있고. 그걸로 머리 감으면 표백제 바빠져요? 저 바빠지냐고? 네. 몸이 머리가 아플 걸 되게. 님식도 시작해가지고 해보고 싶다.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아니 빠지진 않나요? 빠지진 않냐고? 빠질 수도 있어. 머리도 탈 걸. 머리가 탈 것 같아, 내 생각에. 락스로 손 씻은 적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던데. 그냥 담갔다 뺐지? 아니요. 오래 씻었냐? 아니 물에 희석해서 썼든가. 일부러 그 대토처럼 끈을 제낀 다음에 물로 씻었죠. 락스를 그냥 부었어? 네. 너네 그 사람 신태일? 예. 꼴깍 비토한 거. 조작이나 그 조작이에요. 조작이라고? 네, 락스 대신 식용유 찬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자기가 밝혔어요. 나쁜 새끼네. 먹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 락스 먹으면 죽어. 이건 손 씻었던 나머지 것 같은데. 진짜? 제 상... 아니, 락스 한번 해놓고 손을 이렇게 담그고 있어, 어떻게 되나? 되게 아플걸? 그리고 딱 물에 씻으니까 막 손에서 이상한 냄새 나는데. 형 이상한 냄새 나지, 영산인데. 영상인데 상이상 냄새가 나죠. 그래서 세제까지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쉬고 일단 문제를 푸세요. 뭘 쉬어 쉬기 빨리.